먹방 유튜버 찌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인의 크리에이터 이상하 계정입니다. 아, 네. 그때 뵙고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채널이랑 이제 KB 국민카드 채널에 올라온 다 먹었다 KB페이 콘텐츠 보셨어요? 네, 봤어요. 콘텐츠로 보니까 또 새로 놀랐더라고요. 아, 정말요? 저도 진짜 되게 보람찬 먹방이었는데요. 오늘도 그 역시 선한영향력 가게와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선한영향력 가게랑 함께해서 더 특별한 먹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희가 그 선줄 내주었던 이제 선한영향력 가게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 모인 단체인데요. 꿈나무 카드를 소지한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지원을 하고, 사랑의 밥차, 사랑의 도시락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결식 우려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그 저랑 그 KB 국민카드 사내 크리에이터 분들이 소떡소떡이랑 스테이크 덮밥을 그 48개를 먹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먹은 만큼 그 서울 중심지역 아동센터에 KB 국민카드 이름으로 이렇게 후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아,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서울 중심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사 이견수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중심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먹거리와 또 교육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행복을 만들어가고, 이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 행복한 섬김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찌양 씨가 이렇게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섬겨주고, KB 국민카드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협력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그 나도 결식 아동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모금 페이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후원금은 선한영향력 가게의 결식 우려 아동 지원 사업에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취지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식사를 선물해 주세요. 모금 페이지 링크는 아래나 아니면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와. 아, 그러면은 저희 배식 준비하러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실까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조심, 조심, 조심. 아, 여기 맛있게 드세요. 아, 고마워요. 아, 네. 박수! 이거 머스타드랑 케첩이랑 이거 조금 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너무 예쁘시죠? 저희 이렇게 배식도 해주시고 다 먹었다 KB페이 두 편이나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첫날에는 되게 좀 약간 한계를 실험하는 좀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엄청 뿌듯하고, 아, 그리고 변이 누구야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초풍령 되게 좋아해 버금가는 초풍령이었어요. 되게 좋아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먹은 몇 공기 먹었을까요? 저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다 먹었다 KB페이를 구호로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다 먹었다 KB페이.